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다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으신 말씀 계속 받으시면서 계속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기도문 내용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국가마다 국가의 권력의 틀이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예후가 하나님의 신사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가 하면 4대까지 왕이 되지요. 권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권력이 생기는데, 이거 깡패라도 돈 조금 빙땅하지만 힘 없는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걸 행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에 복을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의 그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그분이 총으로 행했기 때문에 총으로 망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의 모든 전쟁이 무당 굿 전부 다 잡아들였거든요.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힘이 있으니까 서슬이 푸르니 숨을 잘 못 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지는 아마 힘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국가의 그 권력 틀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면 그 권력이 강해지고, 다르게 하면 권력이 약해집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 사람이 북한 가면 깜짝 놀랬나합니다. 한나라 대통령 권력은 권력도 아닙니다. 북한 가보니까 절대 왕권을 갖고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 한마디에 북한이 다 뜹니다, 떨어. 그러니까 한국 국회의원이 북한 가면 억수로 쪽팔린대요. 자기 갖고 있는 권력이. 권력도 아닌 거라. 북한은 완전히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은 마치 적 그리스도의 권력과 같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죄가 그 죄를 하나님이 통치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적거를 통해서. 권력자를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고통받게 만드시거든요. 한국이 일본 압제 때 그랬고, 또 북한이 계속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짜개고 김일성을 세워가지고 북한을 통치케 하셨습니다. 이 전부 다 권력의 어떤 흐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쓰면 그 권력은 힘을 얻게 되고, 거기 없어지면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작년입니까? 자스민 혁명, 중동에 피바람 불었지. 밀가루가 모자라가지고 배고파 나온 것들이 모든 왕조를 전부 다 전복 다 시켰습니다. 절대 왕권에도 무너지니까 하나씩 무너지는 거라. 이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북한에는 자스민 혁명이 그렇게 불일날 때 북한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워낙 왕권이 센 거라. 그리고 5호 감시제, 별의별 방법으로 많은 문제는 있긴 하지만, 우리 자스민 혁명 때 중동의 많은 국가가 왕조가 무너지지만 지금도 북한은 건재하거든요. 왜요? 권력이 강한 거라. 권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의 반응 따라서 하나님의 권력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합니다.
직접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원수 마귀가 왕이 되어서 사람을 사망으로 통치하고 있지. 근데 권력 기반이 약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계시록에 11장, 12장, 19장, 20장, 21장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세토록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거기 성경의 끝입니다. 끝. 그리고 위해서는 주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통치하시거든. 근데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자, 이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 이름이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세는요, 나라의 주권이, 왕조의 힘은 주권이 있거든요. 이게 주권이요, 권세와 똑같은 말입니다. 권세가 세워지야 주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 권세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결과로 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해요?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 의미하는가, 그걸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또 폭넓게 보자면,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고 봉사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가 다 빠진다고 합니다. 음란의 영이 있으면 음란에 통치받고 있지. 탐욕의 영이 있으면 탐욕에 통치받고 있는 거라. 그 귀신들이 전부 다 모여서 나가야 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사역이 뭡니까?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을 전부 다 잡아내야 되는 거라. 근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거라. 원수 마귀를 두고 말로 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을 키워가기 위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한 나라가 임하고 한 나라가 왕성에 만들었는데 말로 하는 거라. 한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를 해왔는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능력 앞에서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 기도로 대가 지불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밥 존슨이 죽었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인정받는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죽음의 영은 뱀이고, 질병의 영은 정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 안에 뱀을 잡아내거든요. 뱀은 죽음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두고 그 어둠이 역사하거든요. 절대 어둠은 불법으로 모합니다. 불법으로 들어왔지, 가! 이러면 나갑니다. 그런데 죄를 두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죽음의 영을 마음대로 잡아내는 분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짜더라 본 사람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들어볼 때 죽음의 영을 마음껏 다룬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어려도 그냥 기도하고 잡아내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죽음의 영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야 하나님 이미 임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하기 위해서는 역사는 모두 어둠, 귀신을 좀 더 잡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말, 이분이 하나님 나라 법이지 법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법에 다스림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뭘 말한다고 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 그래도 순수 제가 말씀했지 허감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 하시거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여러 조건을 많이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다시 하기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해? 지금까지 마귀의 힘에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버린 겁니다. 거기서 다 깨닫고 회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를 자유케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에 종됐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모든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모든 삶을 깨닫고 마귀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자,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십니다. 9장 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잘 보셔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다시 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자 보십니다. 자 병을 귀신을 쫓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있대요. 권세.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보라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가 그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대요. 그러면 하는 나라의 주권 중에 하나가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면 죽은 영을 잡아내지. 그러면 죽을 죄에 걸렸던 그 죄가 해결돼야 걔들 나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본인이 회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 잡아내면 끝입니다. 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인 거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죄를, 그 병을 만들었던 모든 죄를 즉시에 처음 다 파괴시키고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닌 거라.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어떤 병은 어떤 환자 기도해보면 암 말기 환자입니다. 근데 손대보면 하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해골 위에 손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미 끝났는 거라. 그럼 이 작업은 회개시키고 천국 갈 준비시키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는 죽는다 말은 뭐 하는 거라. 한번 딱 한번 있습니다. 필리핀 갈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죽는다 죽을 준비시키라 그럽니다. 그거 빼고는 일하게 한 법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태는 안 되는 거라. 이미 죄값이 관념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의 나라에 그 영 구원받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전부 다 주신대요. 이게 없으면 주님 나라 못 이룹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는 거라. 그럼 가서 뭐 한다고 해? 귀신을 쳐갖고 모든 앓는 자 전부 다 고칩니다. 왜? 전부 다 귀신에게
어둠에 잡혀 있는 거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대. 이거 없으면 주님 나라 못 이룹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 때 되면 또 예전에 또 치유 세미나니까 잘 안 오시더라고. 뭐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없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없으면 기억하세요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허감의 권세와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보좌로 가니까 하늘에 있는 용들이 있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쫓겨나지. 그러니까 하늘에 찬양해 놓습니다. 그리고 용이 쫓겨나는데 마지막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을 때에 이제 완벽한 하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말로는요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말로 안 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자, 다시 봅니다.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뭐 했다고요? 병 고쳤습니다. 왜요? 이 병이 허암의 권세 가운데는 징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는 나라 복음이 뭐겠어?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라. 하는 나라 일을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하는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거라. 자, 그리고 병을 고쳤대요. 여러분, 이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 믿지 얼마 됐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나하고 전부 다 능력을 받고 다 했다 하는 거라. 믿음이 있으면 귀신 쪽으로 뱀을 집어낸다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하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허감의 권세가 쫓겨나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능력이 있어야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전부 다 몰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한대 데려오시고 따로 베시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지혜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래서 하는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허감의 권세에서 놓이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뭔가 하면 죄의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원수 마귀에게 갇힌 자 전부 다 놓이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셔야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하는 나라가 강하게 있는가? 결국은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요구하십니까? 기도 예 필요하지. 헌신 필요하지. 예배 필요하지. 근데 핵심은 뭡니까? 핵심.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거든.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거든. 헌금하고 예배 잘 드려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가지 다 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는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것까지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을 드려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루어가시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또 주제 정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은 또 제가 하는 나라를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예, 그럴 때마다 깨닫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지금 하는 나라 정확히 이해하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령은 이 권세 문제입니다. 권세를 줬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꾀해가지고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마귀에게 다 넘어가는 거라.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인간 못 믿고 오시는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성령으로.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쓰는 방법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성신인데 성령이 오셨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성신했다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 성령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입니다. 주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좌와 여기 보좌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우리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주님이 깊은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법인 모든 진리를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무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거든요. 하나님 영으로 이끌어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라. 핵심입니다. 핵심. 아시겠습니까? 눈꺼풀 무거운 분 그리고 지금 감고 있는 분 좋게 말할 때 뜨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자, 다니엘 17장 보십니다. 다니엘 17장. 아, 다니엘 7장. 13절 보십니다. 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가 마치 예수님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시 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거 어디 많이 봤지? 어디서? 주기도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를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나라가 뭐예요? 이게 지금 성경 계시록에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거라. 영원. 자, 우리 가운데 한 나라가 임했지. 하나님 나라는 일단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살아 죽으나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기가 조건이지. 그게 뭡니까? 오전에 보니까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받는 거라. 결국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것을 전부 다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밑도 끝도 없이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보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뭐라고 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한 모든 복음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계시록 1장 봅니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 1장 6절 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제사,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다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는 거라. 이것 때문에 환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참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된 자라는 거라. 우리 사명이 뭐라고 해? 주님의 나라가 이뤘다면 주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한 거라.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제자 되지. 제자가 다른 말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라. 절대 동시다발로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지키게 해서 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일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것으로 지키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 입당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고 요한이 고백했지. 그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된 자인 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이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보십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에 그 내 생물 열두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언제? 21년 전에 죽으셨지. 그리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이 하늘 보좌에 있던 이 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좌에 있던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우리 돌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 자 12절 가르쳐대 예수님이 자 예물을 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건 뭐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지. 그리고 이제 하늘에 왕권을 가지러 가시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먼 나라 아닙니까? 이 하늘나라입니다. 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 장사하라 하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키우라는 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해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지. 자, 아시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받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왕위가 왕위를 가지려고 먼 나라로 출발할 때에 열문화를 맡겼다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떠날 때 이미 성천하기 전에 왕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받은 이 권세 뭡니까? 통치하는 권세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거라. 이걸 전부 다 가르쳐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이 땅의 법으로 여러분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가 이것으로 그 행위로 우리를 평가받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 함께 있겠대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뭘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주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증명하는 거라.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함께한다고 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주로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주와 및 그리스도로 구실뿐 아닙니다.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그림은 의미가 있지 그지? 그 요 자기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가 앉아 있는 거라. 그래 몰아내고 예수를 앉히는 것이 이 사형리의 그림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진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래 가르쳐 놓고 내용은 엉뚱하게 가르치거든. 진짜 왕이 보좌를 가지고 그 보좌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통치는 안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분이 보좌에 앉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다 가르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는가 이게 전부 다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9장 돌아갑니다. 자, 열문을 주고 이르되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라 하니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왕권 가지러 갔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계시록에 예정한 그때 오시는 거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열문화 맡긴 자기가 한 나라가 어떻게 이제 자주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톤을 딱 넘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있어야 일이 해결되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이 열문화를 가졌던, 다시 말해, 한 나라 복음을 가졌던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라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열무나 맡겼는데 맡은 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라. 이 땅에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열무나 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거든요. 열무나 맡은 자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성해서 알고자 하여 저를 부르니 첫째가 나와 가르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겼나이다. 주인에 대해 착하고 총생 종아 잘했다. 네가 지기 전거대 총장하였으니 열 꿀 권세를 가지라 그러고 그 둘째가 와서 가르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러되 너는 다섯 골을 찾아라. 자, 그가 행위한 대로 평가받지. 지가 행한 대로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지가 행한 대로 열 골 권세에 다섯 골 권세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맡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하에 따라서 전부 다 그대로 평가 다 받습니다. 믿음으로 평가 받습니다. 너 그 행위대로 평가하신다. 그 밑에 보십니다. 20절 또한 산에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서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을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에게 두지 않았느냐. 그리하시면 네가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시려 하고 곁에 서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라 빼앗아 열 문화에 내가 주라니 저희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 있나이다. 주님 가로되 내가 내게 말하니 물에 있는 자는 바뀌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전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문제는 주의 백성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서 왕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는 원치 않는 것이 뭐냐면, 지가 왕입니다, 지가 왕.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문제 삼고 있습니까? 그 지가 왕이 되는 거라, 다른 말로 해. 지의 모든 삶을 지가 생각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전부 다 행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속적으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이것이 뭐라고 해? 예수님 왕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 그런데 이런 자들은 눈 가면 열무나 맡았다 그러지. 예수 믿고 복음 하는 나를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인 거라. 그런데 왕들을 원치 않는데요. 그 예수님이 저 원수들 전부 다 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진짜 하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안에 된 여러분 참 변하기 어렵지. 뭘?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뭡니까? 주를 섬겨도 섬겨라 합니다. 주를 경외도 경외라는 거라. 그리고 못된 남편 말에 복종이라고 하죠. 복종. 그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의 왕이거든.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속에서는 역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을 봤는데 기분 나쁘지. 이건 더 문제입니다. 이건 더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냥 빨리빨리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든 살든 따르겠나이다.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이게 얼마나 지가 살아있는지 막. 그래 안 잘 안 죽는 거라. 잘 안 죽어. 왜요? 자기의 왕권을 놓기 싫어하는 거라. 다른 말로 해.
예수님 왕 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 심각한 거라. 하나님의 법은 그 법에 순응할 때에 하나님이 이름이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그분이 그렇게 받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별로 안 두지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주님 나라 이루는 법이거든요. 이 법이 통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말씀 딱 받으면 오래 끌지 마시고 내가 저렇게 순응하리라, 반응하리라, 순종하리라 작정하시고 이 뽀도독뽀도독 가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래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제끼시고 순종에 가셔야 되는데 그거 하나 지금 막 어떤 분은 15년 끌고 있지. 어떤 분은 10년 끌고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와 들어가지고 지금 한 2년째 끌고 있지. 예,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권을 누가 인정하는 건 내가 인정하는 내가 왕권을 인정하고 보살을 허락하면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건 내가 왕으로 내가 역사하니까 그분이 역사는 못하는 거라.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 말을 받아야 지금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게 빨리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 빨리빨리 꺾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세요. 로마서 2장 보셔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1장 32절 자 28절 한번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함두기 싫어하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 예수님의 왕권을 이거 인정 안 하는 거라. 그 하기 싫다는 겁니다. 지가 계속 왕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마음에 함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전부 다 내버려뒀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다른 말로 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흑암의 권세를 이룬 일을 계속하게 만드셨는 거라. 자, 그 본문 한번 보십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보십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29절 보니까, 자, 곧 모든 불입니다, 불이. 이 뭐라고요? 지금 이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멸망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정하시면 알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 교인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로마 교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행하고 고도로 가르치고 그거 행한 사람도 전부 옳다고 다 가르치는 거라. 이런 거야 영혼 사냥꾼입니다. 지도 모르게 영혼 사냥하는 거라.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해? 모든 불입니다, 불이. 우리가 금요철학 때 말씀 다뤘지. 하나님 나라에 체결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첫째, 의의. 둘째, 평강. 다른 말로, 모든 인간관계 화평이지. 셋째, 성령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첫째, 의의이지, 의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의입니다, 그 의. 근데 불의는 사거리다 사망입니다. 사거리다 멸망입니다. 왜요? 허감이 통치하는 나라거든.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거라. 합당치 못한 일을 해서 전부 다 멸망받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보십니다. 의가 뭐고 불의가 뭡니까? 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 대한민국 법처럼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모든 계명이 전부 다 의입니다. 의. 불의는 예. 이거 반대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배고프지. 배고프다고 남은 걸 똥쳐 먹으면 그게 불인 거라.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근데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라.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범죄가 예, 전부 다 불입니다. 불이. 불이 행한 사람 절대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불이 행한 자는. 그 모든 불의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가르치는 거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는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불의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 자기 여자 두고 남의 여자 손대든 남의 남자 손대지. 그 전부 다 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 라인을 알고 그거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불의는 다 나올 수 있는 거라. 그게 뭔가 알고 지키셔야 하나님 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니까 한 나라 못 들어간다 얘기하시는 거라. 자, 2장 보십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좀 헷갈리면 이해가 잘 안 돼. 왜요? 해석이 지금 잘 안 됐습니다. 2장 1절이. 1장을, 본래는 여러분, 1장, 2장 그거 달라게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2장으로 끊어놓고, 지금 1장이 끊어지는 거라, 저도 끊은 내용 아닙니다. 그대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군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형에 해당했다고 이야기해놓고, 지가 거짓을 하는 거라. 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뭐 하는 거라. 이미 하나님의 판단에 뭔가 전부 다 알려놓고도 지도 그 가운데 향하라, 지도.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가 전하고 지가 전한 그 말에 지가 지옥 가는 거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근데 지는 전하는데, 지는 거 안 지, 남은 판단하고 지는 판단 안 하는 거라. 다른 말에 남은 가르치고 지는 안 가르치는 거라. 그래 위험하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가 양심의 속임이나 양심의 참소받지 않고 말씀을 지내야 말씀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가운데 올라와가지고 말씀 전하면 자기 속이 시리거든. 그런데 주님 사명이니까 안 전할 수는 없고 그런데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 이게 오래되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무나 선정되어서는 안 되고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수 마귀가 참석을 끌을 만들지 않는 상태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말씀다워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로마 교회에 동생이 있고 로마 교회에 하나님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온갖 멸망당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셌다고 이야기하다, 셌다고. 그런데, 그걸 판단하려고 지가 거치도 그 죄를 짓는 거라. 설교자가 여러분, 여기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전하지, 이 말씀에 전들 어디 안 찔리겠습니까? 그런데 안 찔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저 올해 목회 26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걸릴 건 없겠지만, 거의 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또 그래서 그런 삶을 살거든. 여러분, 제가 제일 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것은 예도 아닙니다. 그건 귀엽습니다. 귀여워. 근데 우리 마누라 예민이면 뭐예요? 그거 제일 어릴 때 제일 어려워. 우리 마누라 예민이면 요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라. 걸려서. 근데 올라오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올라올 때 있지. 그때는 항상 깜습니다. 제 얼굴. 이게 좀 마음대로 안 돼. 근육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이게 경직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최고 무슨 저기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마누라가 화통하면 목회 절대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어. 근데 마누라고 만만합니까, 어디? 빨라보고 지내는데 전부 다 보는 거라,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이 돼야 설교가 설교다워집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아이고, 지나 좀 잘하고 하지. 그러면 골 때리는 거라. 내가 보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할 사람아, 네가 누구든지 네가 편기치 못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멸망만 한다고 판단하는 그것을 네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쉽지도 않고 선생님의 심판이 큽니다, 여러분. 어쨌든 잘 양육돼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게 뭡니까? 멸망당하도 해놓고 지가 그 죄를 짓는 거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하늘의 법대로 그대로 여러분 다 됩니다. 법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 않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어른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막 사랑합니다. 사랑. 그래서 조심하십니다. 고집과 회개치 않으면 진노를 사랑하는 거라. 이게 뭐 로마 교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 앞에 고집과 회개치 않으면 마지막 날에 받을 진노만 더 사가고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이런 자들이 주님의 이름에 모독되게 하는 거, 모독되게. 아시겠습니까? 자, 6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믿음대로 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고대로 봉합니다. 그 다음.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당짓고 진리 쫓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하는 거라.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불의, 자 보십니다. 앞으로 하는 나라는 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와 불의 정확히 구별하세요. 불을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한나라 못 들어간다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십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팔은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은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이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모독을 다 입히는 거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실컷 예수 믿는 거 전부 다 해놓고 나중에 어떻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에라이 절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로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영광을 그냥 모독하는 건 모독. 그러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살펴주셔야 됩니다. 율법 사랑하지. 율법 범하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라. 그래서 어디서 믿음을 자랑하면 믿음을 자랑하는 만큼 경건 가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야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라. 그런데 입으로 그려놓고 행동으로는 개차반하면요. 믿어보십니다.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 범함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기도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전부 다 여기서 다 걸린 거예요. 여기서 다 걸려. 다 걸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는 나라는 회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는 나라 방법대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사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알았다면 진리대로 가야 되는 거라. 어떤 어려움에도 참고 선을 행하고 진리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못 들어간대요. 노아 본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 본으로. 그래서 판에 박힌 듯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할 고통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늘나라 복음이듯이 하늘의 나라 복음이 뭔가 이걸 가르치고 이걸 지키도록 케어를 해야 되는 거라. 제가 그 말씀 지키고 가르치고 케어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하늘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허감의 나라입니다. 원수막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원수 막의 나라를 만드는지 이거는 여러분 가늠이 안 됩니다. 와야 워낙 많아서 워낙 하늘 이름이 그러기는 받는 그런 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누가 이제 아이고 저 십자가나 떼고 얘기 좀 했으면 이게 전부 다 모독입니다. 하늘 영광을 모독합니다. 모독 여러분 그러면 안다고 해 회개치 않고 고집 피우지. 고집이 뭔가 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거든. 성령 역사가 전혀 없는 거라.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갑니까? 무엇으로 하늘나라를 이루어갔습니까? 우리가 전에 다뤘지. 하나님 뭐 주셨다고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 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있는 생명의 속성에, 생명의 법칙 안에 하나님의 어떠심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 이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방법이 전부 다 생명으로 이루어가는 생명으로.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성령이 뭘 요구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닮으라고 얘기하나, 닮으라고.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 같아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시며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거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절대 못 이룹니다.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요구가 뭔가 또 이제 전 다 기록해 볼 겁니다. 다 적어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생명하고 안 되거든요. 우리 생명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어떻습니까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사랑이 여러 것으로 표현될 수 있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걸이야 하나님 나라 동참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거라.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예수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을 줄을 그의 계신 것을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면 그와 똑같은 거라. 왜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 외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다시 내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는 날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뭔가 바늘귀가 뭔가 하면 낮에 큰 성문 닫고 밤에 자그마한 성문 보고 바늘귀래요. 예, 거기는 약대가 짐승으로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약대가 한 마리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라. 그 어떤 짐승도 못 들어간대요. 그거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약대처럼 모든 돈을 버려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돈, 짐을 치고서는 걸려서 절대 못 들어가는 거라. 몸만 싹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쟤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대. 여러분도 많이 놀랬지? 쟤들도 놀랬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기억하세요입니다. 성공 사람으로 못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가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한 나라 들어가는 것은 이는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법칙이 뭔가? 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의, 평강, 희락 이 땅에서 주님 나라 누립니다. 그럼 죽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못 누리지. 왜? 을을 못 이루는 거라. 을을 못 이루니까 화평을 만들 수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의미를 거두는데 화평을 못 심으니까 절대 그 마음속에 천국 희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가 없으면 주는 나라 못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철학 때 강조만 했지 하나님 나라는 의에 달려있다고. 그 불의는 전부 다 쫓겨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5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거듭나면 뭡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른 말로 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 그리고 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율법에서는요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미워하면 살인했습니다. 하늘나라 법은요 미워해도 살인인 거라. 미움해도 살인인데 음녀폭력 여자 보지 이미 가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가십니까? 어떻게? 아까 말했지,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이루갈 영역이 아닌 거라. 그게 뭐 한다고 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지. 그 영으로 거듭나야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라. 왜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거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같이 사람 미워하면 사람 한 명도 안 미워하는 분 아멘하십니까? 안 미워해야 되는 거라. 한 명도 안 미워하면, 미워하면 이미 차리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은 우리는 안 되는 거라. 경상도 말로 때려치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녀로 거듭나면 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라. 왜? 성리 역사가 물로 거듭나게 하시거든. 물로 시작 깨끗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녀로 거듭나야 근본적인 게 여러분 시작되고 출발되고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거듭나지 않으면 못 봅니다. 한 나라를 자체를 못 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 법이 전부 다 성령 안에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라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것만이 가능하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본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자,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보좌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을 환영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분이 왕됨을 인정 안 하면, 그분은 그분도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저 원수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 주인 주자 서지에 이거 우리나라 말로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왕입니다. 왕. 주님이 우리 속에서 왕이 되신 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분이 왕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뭔가 깨닫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 거라. 왕성해지지. 그러면 이제 내게 임했던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런 맛있는 밥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작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잘하지에 이제는 한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수준까지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딱 있었는데 예수님 딱 그 성전하실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나가라고 말씀했지.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3년 반 안 된 분만 아멘합니다. 3년 반 안 된 분만 아멘합니다. 두 분은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복음 전해야 되는 거라.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열문화 받았는데 문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가지고 하는 나라가 좌지우지 됩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이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는 나라 들어가는 수는 다를 수 있는 거라. 이게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끝에 가니까 한 나라 이루어지거든. 이게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얼마만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까지 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은 그분 이름이 존경이 받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나라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왜요? 전부 다 그분의 자녀들이거든. 나도 천국 가야 되지만 남도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존재. 아시겠습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일을 이루고 갈 때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필요 전부 다 채운답니다. 자, 본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도와달라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관심 가지십니까? 그분의 나라를 관심 가지시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따라 전혀 관심 없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만 급급해 기도하지.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임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예수라는 거라 기도하고, 우리의 본질은 성숙한 자는 뭘 하든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 전부 다 채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이 가했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